그냥 어떻게 질문하게 됐어? 가도 후회할 것 같고 안 가도 후회할 것 같고 그냥 가서 후회하자. 그래서 편집해 주시면. 저는 아카데미에 있으면서 제일 좋아한 거는 작품을 제작하면서 1년 동안 애니메이션만 그리고 영화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카데미도 물론 지원금이 나오고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게 장비와 공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작품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아무래도 영화를 하는 친구들, 동기들이 생기고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을 할 때도 뭐 촬영과 친구들이나 아니면 PD과 친구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1년을 4개의 분기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로 진행을 하는데 철저히 제작 위주로 작품 하는 것에 다 도움이 되는 수업들, 네. 그 이후에도 도움이 될 그런 수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시나리오가 있는데 뭔가 만들 자신이 있다. 뭐 평소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싶었었거나 감독을 꿈꾸시는 분. 확실한 건 아카데미에서 뭔가 애니메이션 이론이나 아니면 툴을 가르쳐 주거나 이러진 않고요. 전혀 그러진 않고 애니메이션 연출자를 꿈꾸는 분들이 오시면은 가장 좋은 환경이다. 영화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굉장히 소규모로 집중적으로 한다는 점이 또 매력인 것 같아요. 뭐 비유가 너무 세긴 한데 파일럿 한 명을 이렇게 키워내는 느낌? 그래서 멘토링이나 크리에이틱도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에 여러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크리틱하고 멘토링하고 같이 모색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아카데미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영화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전공은 20년 전통의 학과입니다. 지금까지 150여 명의 졸업생이 졸업해서 한국 애니메이션 현장에서 최고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는 6명 내외의 입학생을 선발해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셔서 1대1 집중 멘토링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학생의 경우 1년 안에 자신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 작품을 토대로 해서 한국 애니메이션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애니메이션 아카데미는 문호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의 응모 기다리겠습니다.